안녕하세요. 저는 골동성전을 섬기고 있는 명예장로 조병선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첫째로 전도하신 분은 종선 조병창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우산에서 멀지 않은 작은 동네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 책가방을 메고 오는 아이들이 드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책가방을 메고 살 정도로 약간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만신 집에 아들로 등을 걸어놓고 집에는 부적투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선형이 전도사님이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여 아버지 손을 잡고 간 곳이 천막 예배당이었습니다. 사람이 없어 친척들이 자리를 채우고 밀가루 타려고 이웃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성장이 안 되어서 안양으로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또다시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도박을 크게 하셔서 전 재산을 탕진하셨습니다. 저를 두 번째로 전도하신 분은 장욱주 원사님입니다. 제가 중3 때 친구들과 태권도를 운동하는 곳까지 찾아와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무도관에서 운동할 때 장욱주 누나는 와가지고 우리한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구원이 뭐냐, 이런 더듬부터 10원을 달라 이렇게 놀리면서 약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장욱주 누나는 꾸준하게 와서 우리를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끝내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다가 개성제재 취업이 돼서 회사를 다니던 중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고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49제로 아버지를 절에 모시고 부적을 받아서 옷 속에 깊이 간직하고 출근해서 근무하던 중 제 실수로 오른손이 지게놀에 말려 들어갔습니다. 응급실로 가서 손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단은 못한다고 하고 그렇게 치료를 받고 수술을 두 번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손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 세 번째로 저를 전도하신 분은 미국인 여 간호사였습니다. 나에게 오셔가지고 참 절망 중에 있는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수시로 땀과 피를 다 닦아주시면서 그 간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믿고 아플 때마다 기도하면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를 위해 기도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수시로 찾아와서 정성껏 위로해 주셨는데 저는 그분을 진짜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다 소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전도대회를 하러 오셨을 때 그 일행 중에 제가 치료받던 오산기독병원 원장님 양아버지가 그 일행으로 오셔가지고 저 자기 양아들 보러 왔다가 저에게 사정을 들으시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재수술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썩어가던 손이 정말 거짓말처럼 새살이 나오고 조금씩 나아져서 지금은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지금도 약간 저리고 아플 때가 있지만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를 전도한 것은 제 동생입니다. 결혼한다고 교회를 다녀달라고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기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왔는데 또다시 회사에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큰 병원에서 내 옆에 있던 분이 수술을 받고 왔는데 식물인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척 겁이 났는데 저도 수술을 하고 났는데 진짜 몸이
한 달은 못 움직였습니다.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그때 그 밑창에서 울며 소리치는 아내와 두 딸과 어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뛰어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술을 자주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김경호 장로님이 저에게 구두를 보여주면서 담임 목사님이 주신 구두인데 장로님은 작아서 모신다고 구두를 저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맙게 그 구두를 신고 출근하는데 지하도 그때 겨울이라 굉장히 미끄러웠는데 살짝 넘어졌는데 그냥 몇 바퀴를 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 건 고생하고 뒤에를 보니까는 차는 안 오기로 얼른 일어나서 가위를 피해서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구두를 신은 탓에 사고를 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두는 바자회에다 내가지고 어느 분이 신으셨는데 저같이 또 이렇게 복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경호 장로님이 예수님 잘 섬기라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헌금모임으로 교회 봉사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립선 비대증과 대장성 증후군이라는 병을 갖고 있어서 예배드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헌금모임이 봉사자리를 비우면 안 되기에 야간 근무하고 금식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또다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생각지도 않은 전립선 암과 신장암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 암을 치료할 때 저는 예전과 달리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면서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하시나이다. 그 고통의 고통을 참으면서 이 말씀을 확신하게 믿으면서 새롭게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위기 속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나를 부르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오산 침례의 성도님들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출근하며 퇴근하며 본당에 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며 살겠습니다.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니 끝까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성도님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